네, 안녕하세요. 한글어 영어 강의를 하고 있는 안병규입니다. 계속해서 우영우,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좋은 표현들이 많이 나오고 단어들이 많이 나오죠. 특히 파파고의 활약이 아주 장난이 아니네요. 이런 포멀한 거는 아무래도 파파고나 이런 것도 사실 챗GPT 뭐 이런 것들 바든가 걔네들 다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지금 확인들을 다 해봤는데 상당히 괜찮네요. 일단은 지금 이제 저희는 요 부분을 갖다 이제 준비를 해봤는데, counselor 하면은 변호사를 부르는 겁니다. 특히 누가 부르는 거냐면 판사가 재판장에서 변호사를 부를 때 counselor라고 해요. lawyer라든가 attorney라든가 litigator 이런 단어들이 다 변호사인데 그렇게 부르진 않습니다. 항상 counselor라고 불러요. 부르고요. 법정에서 판사는 변호사를 counselor라고 하고, you may question the witness 해갖고 증인에게 심문하시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자, 그걸 갖다가 지금 보시면은요. 네, 다시 갑니다. 변호인 증인 심문하세요 라는 소리를 갖다 이제 그렇게 했던 거죠. Counselor, you may question the witness 해갖고 심문하세요. 좋죠? 이건 파파고 법정이 엉망이네요. 그래갖고 지금 변호인 증인 심문하세요를 넣어봤더니 저런 식으로 엉망으로 나왔고, Counselor 하고 불러야 된다고 그랬고, you may proceed. 실제로 드라마에서는 이게 많이 나옵니다. 진행하세요 그럴 때 you may proceed 라는 단어로 하는 거죠. 그리고 반대 심문하다도 외워놓으셔야 될것 같아서 cross examine 이라는 표현을 쓴다. 반대 심문하다 그럴 때 cross examine witness. 그리고 사실 법정에 관련돼서는 제가 수업 시간에 수도 없이 강의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저희는 10분 안에 이걸 갖다 웬만하면 다 끝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지금 거기까지 가지는 않을게요. 바로 또 다음에 넘어가고 나중에는 알려드릴게요. 나중에는 이제 제가 한꺼번에 정리를 한번 쭉 해줄게. 법정에서 법정 드라마 같은 걸볼때꼭 알아야 되는 단어들 같은 거 나중에 이제 몇 가지 표현을 갖다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이제 with subdural hematoma 그러는데 이게 경막하 출혈이라고 불리는 거죠. 경막하 출혈에는 하고 들어가는 거겠죠. There's subdural hemorrhage caused by external injury. 외상으로 들어오는 그러한 그 출혈이 있겠고, 그리고 subdural bleeding인데 caused by illness. 질병에 의한 그러한 식의 또 이제 저 출혈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렇다. 경막하 출혈에는 외상에 의해 외상성 경막하 출혈과 질병에 의한 자발성 경막하 출혈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는데 참그 한국말도 참 예쁘죠? 사실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예쁩니다. 일단은 파파고를 한번 보실래요? subdural hemorrhage includes 하고 들어가죠? 아주 좋아요. traumatic subdural hemorrhage due to trauma and spontaneous subdural hemorrhage caused by a disease. Alright, 잘해줬고요. disease를 illness를 하는 게더 낫고요, 사실은. Is that correct? 어우, 아주 훌륭하다니까? 파파고 번역, 어우, 특히 due to trauma, 이렇게 외상 때문에 라고 그럴 때 due to, 이것이 뭐뭐 때문에가 되고요. trauma가 외상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Alright, 외상성. Alright. With subdural hematoma, there's subdural hemorrhage caused by external injury and spontaneous subdural bleeding caused by illness. 갖고 아까 우리가 저 번역가가 하신 거 잘하셨고 아주 너무너무 훌륭하죠. Is this correct? 하고 물어본 건데. 자, 이제 제가 이런 것들을 보기 전에 파파고 번역을 보거나 아니면 이렇게 번역하신 분들을 보기 전에 저거 한국말만 갖고 안병규라는 사람은 이렇게 하겠다라고 써놓는 겁니다. 저걸 보고 나서 하면 영향을 받아갖고 제가 안 됩니다. 그래갖고 저는 얘네들을 갖다 보기 전에 제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일단은 한글로 저걸 듣고 그걸 갖다가 이제 해보는 거예요. Subdural hematomas can result from 해갖고, 이 경막하 출혈에는 이런 것들이 결과가 되는데 맞습니까? Both spontaneous subdural bleeding brought on by 이렇게 저는 쓴 거죠. 갖고 오게 된다라는 거야. Disease and by external trauma. 여러분이 여기서 느끼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굉장히 최대한 짧게 하려고 들고 한꺼번에 얘기하려고 듭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제가 미국에서 영문과 수업을 들으면서 제가 공부한 방법이고, 항상 concise해야 되고 아주 심플한 것이 더 좋은 영어다라는 걸늘 들어왔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간단하게 길게 문장을 갖다 설명하는 것보다도 나열하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그런 것보다는 이렇게 짧게, 그래서 한꺼번에 brought on by 요걸로 해서 disease and by external trauma 해갖고, 질병은 illness 해도 돼요. 질병을 disease 해도 되고 illness 해도 되죠. 이거랑 external trauma 요걸 한꺼번에 저렇게 묶었다. Is that correct? 하고 물어보는 거고요. 그러니까 Why did you conclude that? 이러면서 왜 그런 결정을 내리셨어요? 이러면서 Mr. Park's brain hemorrhage was due to external injury? 그걸 왜 외상이라고 진단하셨나요? 하고 물어보니까 박규식 씨를 갖다 이제 이름을 다안 넣었더라고요. 미스터 박이라고 이제 우리 그 번역하신 분인데, 뇌출혈 외상성이라고 판단하신 이유는 뭐죠? 하였고, 그거 이제 초록색은 안 읽어도 되죠? 그랬더니 저기 보세요. 팝하고 보뇨. Why did you decide that? 하였고,
conclude가 훨씬 더 낫죠. decide보다는요. 아, 근데 뭐 그게 나쁜 건 아니고요. Parkusik 이거 봐 이름 들어가니까 cerebral hemorrhage was a traumatic. 아우 이것도 cerebral 이게 cerebral 이게 대뇌 이쪽 얘기하는 거거든요. cerebral hemorrhage가 뇌출혈이라는 단어가 또 따로 있기 때문에 brain hemorrhage도 괜찮지만 cerebral hemorrhage was traumatic. 아우 traumatic이라는 단어 진짜 마음에 드는 단어가 저기 나온 거죠. 파파고에서 traumatic이 나오는데 저게 정말 마음에 드는 단어입니다. 자, 제가 한거 보실래요? You classify 이렇게 얘기했죠. 저는요 이걸 갖다 판단한 걸 갖다 좀 classified라는 단어, 클래스를 나눈 거, classify, Parkusik 저는 이름을 다 집어넣죠. brain hemorrhage 이렇게 한꺼번에 brain hemorrhage라고 해버렸어요. 제가 cerebral hemorrhage도 괜찮고요. as traumatic 저 봐, 저도 이렇게 썼잖아, 그지? 이거로 당신은 결정을 지었다, 결정 판단을 했다. 그래갖고 classified as라는 단어 두 개로 해서 문장을 만들었다. 그런 다음에 이유는 뭐죠? 하고 물어보니까 for what reason? 하고 질문하는 겁니다. 뒤에다가 실제 변호사들이 이렇게 뒤에서 for what reason? 이런 식으로 많이들 붙여요. 그랬더니 because he was hit with an 아니 다리미로 맞았으니까요. I heard he even fainted from the hit. 그 맞아갖고 기절했던 소리도 들었습니다. 이 소리잖아. 그야 다리미로 맞았으니까요. 맞아서 기절까지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 그건 쉽죠. 대답하기가 that's easy because he was hit with an iron. 여기서 hit with라는 단어를 갖다가 지금 파파고도 쓰고 번역하는 분도 쓰고 저도 썼어요.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 다리미로 맞다라고 그럴 때 hit 다음에 뭐를 써야 되는지 한국 사람들 많이 잘 모르거든요. 그럴 때 hit by라는 단어, by를 많이 쓸 수도 있는데 절대 그게 아닙니다. hit by a car 그러면 차에 치다라는 정도로 하는 거고 hit with 뭐뭇을 가지고 때리는 거니까 hit with an iron이 정확한 with가 정확한 거다라고 알려주셔야 되고요. 맞아서 기절까지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I heard 이런 식으로 하는데 진짜로 많이 영어를 갖다가 이제 드라마라든가 시트콤으로 저는 30여 년 동안을 강의를 했으니까 항상 수동태로 I was told를 써요. I heard라는 단어 거의 안 씁니다. I was told. 특히나 이런 법정에서는요. He even lost consciousness after the hit. 이런 식으로 하고 뭐 여기서 lost consciousness나 fainted나 똑같은 겁니다. 이거는 상관없고요. After the hit 할때 여기서 포인트는 I was told다. I heard라는 단어보다는 팝하고도 I heard라고 그랬지만 사실은 여러분이 드라마나 시트콤을 저처럼 많이 30여 년 동안을 강의하다 보면은 I heard라는 거는 거의 없어요. I was told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러니까 were there any fracture on Mr. Park's skull? 그래갖고 여기에 skull에 금관류 있어요? 하고 물어보니까 아니요 없었습니다라고 대답하는 거겠죠. 머리뼈 골절이라는 단어를 fracture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fracture도 알아놓으신데 보실래요? 저는 was Mr. Park's skull fractured? 그래갖고 동사형으로 써버린 거죠. In any way 어떤 식으로든지 머리에 골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no there wasn't 이런 식으로 들어간 거고요. Parkusik have a fracture in his skull? 뭐 괜찮죠 저것도요. Were there any wounds? 부상자리를 얘기하는 거고, or bruises? 멍자국 on his head from the iron? 갖고 다리미로 맞아갖고 이런 그 상처나 아니면 멍자국이 있었나요? 그런데 bruises는 괜찮은데 wounds라는 단어는 그냥 부상자위거든요. 저거는 사실 전쟁에서 총 맞고 막 이런 부상을 얘기할 때 많이 써요. 근데 지금 여기에선 대사가 한국말 대사가 뭐냐면 찢어진 상처나 멍이 있었습니까? 물어볼 때 항상 어떤 단어 써야 된다? laceration을 써야 됩니다. 항상 이거는 의사 선생님들한테 물어봐도 의사 선생님들 다 똑같이 대답해요. laceration이라고 해주셔야 돼요. 그래갖고 실제 변호사들도 laceration이라는 단어를 쓸 겁니다. Had the iron left any laceration 찢어진 상처를 남겼습니까? Bruising on his head 이럴 때 head로 시작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은 체크 포인트로 알아두시고요. Did Kyushik Parks have any cuts or bruises? 여기서는 cuts라고 그러잖아. 찢어진 상처를 bruises on his head from the iron 이러잖아. cuts도 괜찮지만 laceration이 정확한 단어다라는 정도. 아니요 없었습니다. No, there weren't. He said he blocked it like this. 이런 식으로 막았다 그러던데요. 그러니까 이런 거 그냥 쭉쭉 넘어가도 될것 같고요. 그러니까 so were there wounds on his arms? 그럼 팔에는 이렇게 또 wounds라고 그랬죠? 어떤 뭐그 상처가 있었나요?라고 물어보는 거. 그 상처를 갖다가 이제 wounds라고 그러는데 저 같은 경우는 injuries가 오히려 낫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다시 한번 얘기하면 wound도 괜찮아요. 그게 뭐 크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근데 주로 이제 이렇게 약간 전쟁터에서의 wound가 많이 나오고 injuries는 주로 이렇게 사고라든가 이런 거에서 싸워서 이럴 때 injuries를 많이 쓴다라는 것도 알아두시고요. Yes, but there was nothing too severe. 그래갖고 severe라는 게 이제 심각한 거 얘기할 때 많이 쓰죠. severe라는 단어는요. 심하진 않았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있긴 했는데 심하진 않아. 이 말투 뭐뭐막 이러잖아요. 그죠? 특히 이제 마막 이런 사람들 있었어요. 옛날엔 일본 놈들 말투 힘내느라고. 그런 식으로 뭐 이런 것처럼 실제로 영어로 미국 애들은 well, 이걸 진짜 많이 써요. 그래서
그럼 뭐 있긴 했는데, well, there was. 있었어요. 그렇게 찢어지거나 상처, 이렇게 뭐 이렇게, 상처가 팔에 있긴 했었어요. Well, there was. 여기서 이제 살짝 끊어줘야 돼요. Well, there was. But nothing too serious. But nothing too severe. But nothing too serious. 이런 식으로 해갖고 너무 심하진 않았다. Nothing too bad 해도 돼. 저기 지금 파파고 간 것처럼. But it wasn't too bad. 이것도 아주 좋죠. 파파고 아주 잘해주고 있어요. Then why did you assume that the iron was the threatening? 왜 그러면 그 다리미가 위험하다고 생각을 했죠? 하고 물어보는 거죠. 이유를. 그랬을 때 지금 그 번역가 하신 거 말고 제가 한 거 보세요. Why then? 그러면 왜? 하고 이제 먼저 질문하는 거죠. Did you think the iron was so dangerous? 또는 threatening 해도 되고요. 여기서는 dangerous보다 사실 threatening. 또 와우, 저기 멋진 단어 나왔다. 팝하고 보세요. So what made you think iron was so menacing? 아, 야, 이것도 진짜 위협적이다 그러니까 menacing이라는 나왔었는데 저것도 굉장히 좋은 단어입니다. Menacing, threatening이 저보다 나아요. Dangerous보다 나옵니다. Dangerous를 제가 한 거고 지금 와서 이제 고백을 하는데 사실 threatening이라는 거 menacing 훨씬 더 나은 겁니다. Alright, it didn't cause fracture. 골절도 안 일으켰고 severe wounds, 심한 상처도 안 입혔는데 or bruises, 멍도 안 줬는데 왜 위험하다고 생각했죠? 하고 물어보는 거였죠. 골절이 일으키는 거. There were no fractures, lacerations, or bruises. 아까 했던 것들 다시 한번 정리하는 거고요. 그랬더니 아니 참 이러면서 이 사람이 시작을 합니다. 내가 무슨 형사입니까? They say he was, 그러니까 아이언에 맞았다고 하고 그 기절까지 했다고 하니까 그 근거로 based on이라는 게 근거죠. 그걸로 내가 진단을 내린 거죠. 처방을 내린 거죠. 내가 무슨 경찰도 아닌데 꼭 그걸 갖다 아이언으로 했는지 안 했는지를 갖다 알아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 봐봐. 아니 제가 무슨 탐정입니까? 그럴 때 아니 제가 무슨 막 이런 식으로 하잖아. 그럴 때 What am I? 이거 알아두세요. 내가 뭔데? 당신 생각하기에 내가 뭐라고 생각하니? 아니 내가 뭐 이런 식으로 아니 내가 뭐 막 이렇게 한국말할 때 What am I? A detective? What am I? An English instructor? 예, 맞아요. 근데 Alright. What kind of detective am I? 이거 0점짜리 번역이 드디어 파파고에서 또 나오죠. 가끔 저렇게 웃기게 나옵니다. 환자가 다리미에 맞아서 기절까지 했다고 하니까 그걸 토대로 진단을 한 거죠. 진짜 다리미 때문인지 아닌지 그런 것까지 제가 조사를 해야 되나요? 아까 그걸 한번 쭉 읽었으니까 제가 한 걸로 한번 들어가 보실래요? I made my diagnosis based on the fact that 이런 거를 외워놓으세요. 저게 하나의 패턴이라고 해가지고 저런 걸 많이 외워놓으면 아주 영어가 스피킹도 쉬워지고 라이팅도 쉬워집니다. 이 사실을 근거로 나는 내 처방을 내렸습니다. They said 그들이 말하기를 He fainted after being struck with an iron. 맞고 난 다음에 쓰러졌다 그러니까 그걸 근거로 했다. Do I need to? 그런 다음에 조사하다라는 단어를 얘기할 때 여기서 막 investigate를 쓰고 자, 저 파파고도 어떻게 했는가 볼까? 얘도 investigate를 똑같이 썼네. 근데 사실은 얘가 무슨 뭐 그 탐정으로서 그런 게 아니잖아. 그걸 내가 꼭 look into, 알아야 되겠습니까? 알아봐야 됩니까? 이런 식으로 해갖고 사전 들여다보다만 look into가 아니에요. So 알아봐야 되겠습니까? Look into whether the iron was indeed the reason or not 해갖고 여러분들 제가 밑줄까지 걸어놨죠? 금덩어리로 그 두 개는 꼭 가져가시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defendant가 might end up in prison, 감옥에 가야게 된다면 due to your diagnosis, 당신 처방 때문에 shouldn't you? 그 정도는 당신이 알아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제대로 말했어요. 증인의 진단 때문에 피고인이 감옥에 간다면 그래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결국 그 진단으로 인해서 한 사람의 인생이 진짜 망가지는데 좀 더 정확하게 알아봐야 되지 않겠느냐 할 때 파파고 번역에 아주 그냥 금덩어리가 있어갖고 먼저 그거까지요. Shouldn't that be the cause? Shouldn't that be the case? 이래야 되지 않겠니? 라고 그럴 때 저거 진짜 많이 나오는 패턴이에요. 뭐뭐 해야 되지 않겠니? 라고 할 때 Shouldn't that be the case? If the accused, 여기서 accused는 진짜 마음에 안 들고요. Defendant가 차라리 낫죠. 여기서 accused라는 표현은 이걸 그냥 직역을 해갖고 그냥 아주 콩글리시 같은 거예요. Goes to jail because of the witness's diagnosis. 뒤에 거는 괜찮고요. If the defendant might end up, 이것도 진짜 금덩어리죠. 아까 사실 살짝 지나갔었는데 in prison due to your diagnosis. 너 때문에 걔가 인생이 그렇게 된다면 shouldn't you? 그렇게 좀 더 증인이 좀 더 정확하게 알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막 이런 거. 자, 제가 했던 걸 보여드릴게요. If your diagnosis puts라는 동사가 금덩어리 puts the defendant at risk 요거 puts someone at risk가 아주 위험에 빠뜨리다라는 소리거든요. Of going to jail. 제일에 갈 만한 위험에 빠뜨린다 그러면 shouldn't you? 그래야 하지 않을까요? 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번역하신 분하고 저하고는 shouldn't you를 갖다 뒤에다 한 것이 똑같이 돼버렸죠. 그런데 저 파파고 번역처럼 shouldn't that be the case? 하고 들어가도 된다라는 거죠. Shouldn't that be the case if your diagnosis puts the defendant at risk of going to jail? 이렇게 들어가면 정말로 더 멋진 문장이 됐었을 것 같다라고 저도
항상 강의를 준비하고 그러면서 저도 영어 공부가 계속 됩니다. 30여 년 동안 영어 강의를 하고 미국에서 5년 살았고 영문과 수업을 들었고 뭐 뉴질랜드에 와서 6년 살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영어는 공부할 게 있다라는 거 여러분한테 한번더 강조하고요. Catch you guys all next time. Bye bye.